아,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이 그 이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거진 운동을 조금 접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거진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유튜브 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유튜버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몸을 많이 만들어 보질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인데 이거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현혹되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급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급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단계를 저는 다 거친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론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다 정답이 없어요. 저도 운동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다 안다고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는 실기를 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히딩크도 다른 사람보다 못했지만 축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의 전순도 알고 축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서 선수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하는 감독이 된 거지 그냥 책으로 봐서 그거를 익혔다 그러면 솔직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실기이기 때문에 정보도 너무 넘쳐나서 아니 바디빌딩 운동을 근육으로 해야지 왜 힘만 쓰냐고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파워리프팅이랑 스트레스 운동을 하지 왜 바디빌딩 운동하는 걸 자꾸 스트레스 운동이랑 아니면 파워리프팅 식으로 운동을 가르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 운동은 보디빌딩 운동, 힘을 기르는 운동은 힘을 기르는 운동,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파워리프팅 선수보다 뭐 스트레스 운동하는 사람보다 힘이 없어요. 단 근육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뿐이에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말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내용을 또 전해 드릴게요. 지름길, 빠른 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그 유튜브 그 제작하시는 분들 글의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길은 절대 없어요. 운동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것보다 운동도 무조건 기본을 하셔갖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름길을 찾으시려면 기본을 잘 하셔야 되고 기본을 잘 하시면 지름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세요. 운동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뭐 그냥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몸이 더 좋아지고 싶으면 일주일에 여섯 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많이들 그 댓글이라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는 게 아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을 이렇게 키웠지만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생들 아니면 평범한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핑계가 시간이 없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해야지만 몸이 좋아지는 건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면 다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랑 운동 지금 2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50대예요. 그것도 거진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데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운동하고 운동을 또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시간도 진짜로 바쁘신데 쪼개서 하시는 분 저희 체육관에 계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저희 유튜브에 맨하탄의 그 생선가게 아저씨라고 소개되신 분인데 이 하루 24시간을 아주 잘 활용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김동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나이는 56세입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자영업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한번 그냥 잠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누구나 저는 하루 24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생활할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지금 제일 절약하는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책임질 부분, 뭐 사람 관계도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보니까 밥 먹는 시간 저는 아침에 도시락 음식 준비하면서 서서 이제 밥을 뭐 먹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 먹는 시간은 한 10분, 15분 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심도 제가 운동 끝나고 차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제 움직이죠. 내가 일을 보러 가면서 차에서 점심을 먹는 거고 어차피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퇴근할 때 차에서 제가 저녁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제가 밥 먹는 시간 즉 보통 사람들은 뭐 3시간 사람 따라 뭐 술 드시는 분들은 5시간도 쓸 수 있고 저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제가 하루에 4시간 좀 이상 운동을 매일 하고 있죠. 자기 생활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서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러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저는 6일을 일하죠. 일주일? 예, 예. 6일을 하지만 이제 제가 자영업이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사실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시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새벽에도 또 움직이는 일도 있고 그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루에 사람은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나 적어보시면 분명히 내가 상상 외에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을 세이브하시면 운동한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혹 40대도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젊은 시간을 보낼 때, 젊은 세대 때 운동과 관계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운동을 접하면서 참 이 운동이 좋은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이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 외의 시간을 제가 절약해서 운동 시간을 갖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이 제가 인생 선배로서 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절약하셔서 얼마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셔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몸도 만질 수도 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너무 많이 가라는데. 본인 선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드. 응. 그리고 사실 저는 무슨 운동 선수, 보디비 선수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 항상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운동 선수도 아니고 이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꼭 도전해 보십시오.